네, 이번에는 그대로 그렇게 곡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곡은 라이브 버전으로 있는 그런 그곡 기준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원곡 기준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인트로 부분 좀 느리게 시작했다가 빨라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음악을 한번 연주를 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강의를 해볼게요. 음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트로 부분 들어갑니다. 제가 연주를 했고요. 자, 이게 처음에 이제 키보드가 천천히 들어갈 때 베이스가 이제 퉁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키보드 연주자와 그 연주하는 그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연주를 해주시고, 처음에 B에서 F#까지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리면서 소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E 슬라이딩 5도 3도 A 슬라이딩 5도 3도 요 패턴이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 140 정도가 되더라고요. 속도가 E 마이너 요거 제가 연주할 땐 요렇게 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일 연습할 때 E 마이너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요거 연습하시잖아요, 그죠? 1도 3도 5도 요 패턴입니다, 이 곡이. 자, 1도 3도 5도죠, 다. 1도 3도 5도인데, 이제 처음 칠때 이제 여기 요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주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연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친 것처럼 이렇게 치셔도 돼요.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원래 예, 네 가지 손가락 플랫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요 패턴을 연습을 네, 천천히 정확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140인데 연습할 때100 정도만 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잘안 되시는 분들은 더 느리게 하세요.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100 정도에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둘, 셋, 넷. 반복해서 다시 한번. 자, 이거를 안 되시는 분들은 더 늦게, 뭐 90, 80, 더 천천히 해서 정확하게 이 박자가 되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 패턴이 곡 끝날 때까지 이렇게 치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부분은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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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그 다음에, 예, 햄머링, 블링 오프 두개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인트로 부분이 다 끝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사, 1절, 2절 들어가는 부분. 아, 이 부분은 이제 E마이너와 B7이 계속 반복돼서 연주가 되는데, 아, 오리지널 곡을 들어보시면, E 마이너는 똑같 패턴이 똑같아요.
다음에 B7 같은 경우는 틀리죠. 한 세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가 1도, 5도, 1도, 5도, 3도 이렇게 되죠. 하나, 그 다음에 1, 3, 5, 3, 1, 5, 1, 5, 3, 1, 5, 1, 5, 1 이렇게 되죠. 세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이 B7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1도, 3도, 5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만 이게 계속 치셔도 됩니다. 예, 여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원곡은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쳤고요. 그 다음에 E 마이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죠. 자, 요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천천히 연습하시면 돼요. 자, 100도 빠르다 그러면 한 80 정도로 놓고 해볼까요? 요 부분만 둘, 셋, 넷, 하나, 셋, 넷. 80 정도 놓고 잘 되시면 속도를 계속 끌어올려서 140까지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 마이너 B7 똑같죠. 예,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1절 2절이 이 부분을 뭐 그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반복하시면 아마 편하게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운지가 1도 3도 5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코러스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는 우리가 이제 인트로 부분 끝날 때랑 비슷하죠. 처음에는 이거였고 여기서는 처음에 천천히 80 정도에 놓고 연습을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야, 운지하는 방법을 제가 하는 것처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손에 딱딱 음이 끊어지면 안 되고 이게 칠 때 이런 다른 줄이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셋, 넷. 예. 자, 반복해서 정확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140까지 끌어올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코러스 부분인데 사실 이게 원곡대로 이 코러스 부분을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8비트로 먼저 연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연습을 하셔서 원곡대로 이제 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쳐볼게요. 다른 자 C 칠 때는 요 G를 쳤습니다. G를 칠 때는 요기를 치시는 게 좋아요. 자 어떻게 치냐면 쉼표가 되어 있는데 저건 이제 뮤트로 이렇게 치는 게 좋습니다. C C E E D 다시 G A B D
요걸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이 그 메트로놈 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은 칠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뮤트로 낮췄어요, 쉼표를. 근데 쉼표 뮤트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치시면 되죠. 네개 치기 어려운 분은 따단 따다다단 따단 따다다단 이게 더 쉽습니다. 네, 세 번씩만 치시는 거죠. 그다음에 패턴인데, 요거를 하여튼 천천히 정확하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인트로 부분, 가사 부분, 코러스 부분을 다 한번 봤는데, 사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더 어려워하고 그런 거를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좀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곳이 있으면 뭐 문의를 해주시고 곡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멋지게 연주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